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꽃들이 한창이죠. 이 야생화 전문 꽃집들은 일반 관엽 꽃집들보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야생화의 매력이 그렇죠. 관엽이나 뭐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하고 막 그런 색상을 가진 아이들은 없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은근한,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들이 야생화죠. 그래서 더 우리가 야생화를 더 사랑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송탄에 있는 나누리 야생화에 왔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렸어요. 그래도 요즘에 살만합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좋은 계절이에요. 이쁜 애들이 또 바깥에서 이렇게 봄볕 쐬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쐬고 상당히 즐거워하죠. 자, 우리 화초 아가씨 바쁘세요? 화초야 바빠요? 아유, 얼굴도 잘 안 보여져요, 우리 화초는. 3단 행초가 이렇게 꽃이 무지하게 많이 폈네요. 이게 3단, 단이 이제 3단으로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게 3단 행초인데, 잎도 굉장히 크죠. 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비비추들. 요거는 잎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잎이 자그마한 그런 미니종에 속하는 비비추들도 있습니다. 자, 요쪽에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미스김 라일락이 이거는 분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그 저기 뭐야 밖에 노지 월동도 무지하게 자라고요. 얘는 플라스틱 화분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화분에서도 월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꽃에 다 물었던데 이렇게 수영을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분재로 만들어 놓으셔도 참 예쁘고요. 와우, 얘는 뭐 제 손가락 세 개 굵기만은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포트에 나온 미스김 라일락이 있어요.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향기가 참 좋은 거죠. 이거 꽃이 꽃도 예쁘지만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지만 향도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기본 포트에 5,000원. 이건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또 사장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피해 놓으신 아이들이 있죠. 뭐 이건 또 수국 이름이 구레나이 수국이래요. 구레나이 수국 8,000원씩 한다고 합니다. 얘는 꽃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기본 포트인데, 이거 8,000원씩이에요. 와, 풍성하기는 하다. 이 꽃이 피면은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3단 행초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1단, 맨 아래쪽 단은 이미 꽃이 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단째는 한창 많이 피어 있고, 3단째는 이렇게 몽우리가 지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3단 행초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 15cm짜리 풀분이에요. 다른 냉초들보다 잎도 더 크고요. 꽃대도 키가 큽니다. 빨강색도 있고 여기 분홍색, 자주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이거는 10,000원씩인데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기특해라. 3단 냉초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이 아메리칸 블루도 제 최애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14,000원이에요. 15cm짜리 풀분입니다. 무지하게 풍성하고요. 이것도 줄기 삽목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삽목하실 때는 물을 말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가지치기도 너무 심하게 해주셔도 이 아이가 꽃을 잘 못 피워요. 그러니까 봄에 일찌감치 수영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계속 키우셔야지 이 아이가 꽃을 준비하고 꽃을 답니다. 14,000원이에요. 아메리칸 블루 월동은 불가합니다. 디기탈리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디지탈리스라 그랬죠? 그래도 이웃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디지탈리스예요. 보라색, 아이보리색. 이 아이는 꽃 안쪽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디지탈리스 10,0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 이 아이 그 월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죠 아마? 그리고 이제 이거 밀레니움 벨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좀 사피니어의 다 원예종들입니다. 뭐 슈퍼벨도 있고 그런데 사피니어보다는 꽃도 작고 잎도 작고 이것도 월동은 불가합니다. 이건 8,000원씩이에요. 이것도 15cm짜리 풀분입니다. 자, 종다리 앵초가 이제 꽃을 막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꽃, 그 이름이 왜 종다리 앵초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쬐끄맨 게, 이렇게 살짝만 해볼게요. 쬐끄맨 게 너무 귀여워. 분홍색은 5,000원이고, 처음에 이 하얀색이 나왔을 때 10,000원씩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의 가격을 좀 인하해 주셨어요. 하얀색 종다리 앵초, 이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잎 꽝해다리라고 있어요. 꽝해다리가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것도 꽝해다리는 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리여리. 아, 이렇게 잘 보이네.
여리여리한 게 여기는 사장님이 여기다 심어가지고 오랫동안 키우신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가 있어요. 5,000원씩. 근데 이제 물론 작은 소품을 좋아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이렇게 한 포트씩 데려다가 심으셔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좀 요거로 한 3개쯤 이렇게 합식을 해요. 그래갖고 모아놓으면 풍성하고 꽃도 이렇게 많이 피워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언니 꽁해다리 노지월동 가능한 아이 5,000원입니다. 다른 꽁해다리들 비싼 거 몇만 원짜리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한 2개쯤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리오트로프. 세상에 이거 그 저기 남사에선가 얘를 보고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유 참 저도 이거 딱 들이대면은 아는 애들이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헬리오트로프 허브 종류입니다. 초콜릿 향이 나죠. 이 아이는 13,000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큰 풀분이에요. 18cm 풀분. 와 무지하게 풍성하고 꽃도 진한 검은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18cm짜리 풀분은 13,000원이고요 여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4,000원. 아 여기 초콜릿 향이라고 쓰셨네. 4,000원씩입니다. 월동은 불가합니다. 자 요렇게 진한 어두운 보라색 꽃이에요. 이거 참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4,000원. 큰 아이는 13,000원. 요렇게 됩니다. 제가 살짝 잡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인데요. 청보라색 꽃입니다. 꽃도 아주 자그마한 게 꽃자루도 길고요. 이렇게 늘어지듯 꽃을 피웠습니다. 아, 이거 이웃님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야. 소리야라고 해요. 저도 이 익히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야 꽃을.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보게 되네요. 이거는 꽃 피운 아이는 사장님이 이렇게 심어서 키우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 나왔습니다. 15cm짜리 풀분인데요. 이 아이는 3만원이라고 해요. 이게 덩쿨이네요. 이 아이도. 이것도, 굵습니다. 애기들 손가락 굵기만 해요. 키도 한, 이게 늘어지는 아이라서 키는 뭐 가늠이 안 갑니다. 와 풍성하다. 얘는 3만원이고 얘는 2만원짜리예요. 이렇게 이쪽 3만원짜리 아이보다는 아이고 3만원짜리 아이보다는 그래도 덩쿨이 조금 덜 뻗었어요. 그래갖고 2만원짜리 그리고 덩쿨 많이 뻗은 3만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소리야는 아유 안타깝게도 월동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죠. 문의 비비추. 비비추가 또 저쪽 입구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저런 비비추도 있고 요거는 납작한 풀분에 이렇게 요것도 정원에 심으셔도 괜찮지만 그런 거는 화분에 심어서 그냥 베란다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무늬 비비추 요거 34,000원이에요. 풀분의 사이즈는 30cm 가까이 되는 그런 저희 화단에도 요 아이가 심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은 포트 노지 월동 다 되는 꼬부리 비비추래요. 작은 풀분 9cm짜리 풀분입니다. 근데 9,000원이요. 꼬부리 비비추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약간 트위스트형으로 요렇게 꼬부라지면서 꽃을 펴요. 요게 미니종이죠. 말하자면 요런 아이들은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웃님들 이게 이 꽃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웃님들께 많이 추천해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그 금난초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요 아이는 금창초래요. 비슷한 아이인데 요 아이는 월동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은 가능하대요. 자, 기본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번에 제가 홍자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영 이렇게 늘어진 멋있는 홍자단 보여드렸는데 그 아이는 다 판매가 됐고요. 요번에는 백자단이 나왔습니다. 꽃이 하얀색으로 피우고요. 요 아이도 또 수영이 요렇게 회오리 치듯이 뱅그르르 이렇게 돌았어요. 뱅그르르르. 와. 지난번에 홍자단 그거 진짜 이웃님들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자단 25,000원. 가격은 똑같네요. 그때 홍자단하고 노지월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런 아들 수영 보세요. 이렇게 뱅그르르 돌았죠? 수영이. 저도 요런 수영을 좋아하죠. 자, 홍자단은 다 판매됐고, 백자단 25,000원입니다. 이 아틀랜티스가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영국 뭐, 첼시 플라워쇼에서 대상도 수상하고, 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래요. 이게 외국의 그, 세덤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월동도 가능하고, 이게, 물가, 건조에도 강하고, 어쨌든 이게 외국 세덤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게, 무늬도 참 예쁘죠. 아틀란티스. 이것도 몸값이 좀 있어요. 7,000원씩입니다. 저기 시모노 나이도 있네요.
요즘에 또 이 스피랄리스가 많이 좀 보여요. 한동안 요 알가 좀 안 보였었습니다. 이것도 희귀식물에 들어갑니다. 알부카 종류죠. 구근식물. 자, 스피랄리스. 사장님이 심어서 키우시는 아이는 요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구근해서 이제 잎을 자꾸 떼주면은 이렇게 구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요거 15cm짜리 풀분에 16,000원인데 지금 꽃을 탁 물었습니다. 이게 꽃이, 얘도 꽃이 아래로 향해서 펴가지고 요런 모습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16,000원이에요. 이것도 관엽 종류라서 월동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파라솔, 버베나 파라솔들 뭐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뭐 월동을 성공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파라솔 버베나 3,000원씩이에요. 그리고 플록스가 이제 요거는 빨강색입니다. 그리고 자, 요 꽃 보세요. 트위스터라고 합니다. 진짜 트위스트 추듯이 꽃이 아우 예쁘다 얘. 아, 플록스 이것도 새로운 색상이 나왔나 봐요. 플록스 3,000원씩입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가 있어요. 근데 자, 요게 이제 사장님이 심어서 키우시는 솔잎도라지입니다.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주죠. 잎은 이렇게 솔잎을 닮았고. 그런데 이 솔잎도라지가 여기 사장님께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이 솔잎도라지를 저희 그 조그만 화단에다가 심었는데 월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요, 새순이. 저희 화단이 그 도심 속에 있어서 옆에 집들에 가려갖고 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얘가 월동을 했는데 그 댁 내의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월동을 시켰습니다. 월동이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웃님들 그런 거는 이웃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월동이 된다고 하는 아이도 또 우리 집에서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솔잎도라지 기본 포트에 5,000원씩입니다. 철포백합도 있고요. 이거 백합 굉장히 멋있는 철포백합 10,000원입니다. 이거 15cm짜리 불분. 그리고 미니 벨가못 그린베리 레이스래요. 빨간색 꽃이 이렇게 피웁니다. 이거는 7,000원이에요. 미니종이니까. 아주 이 벨가못들이 키가 큽니다. 정원에서 그렇게 정원을 빛내주는 아이들인데 이거는 미니. 그래서 7,000원에 판매합니다. 알프스 민들레도 있고요. 요거는 3,000원이에요. 민들레라서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죠. 요 알프스 민들레도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벨가못도 월동 가능해요. 화초야 조용히 하세요. 사계국화도 있습니다. 3,000원. 이것도 또 월동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양쪽으로 이건 직접 키워보셔야 합니다. 3,000원 보라색이에요. 사라잔데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0원. 아유, 갯모밀 예쁜 아이죠.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이 사루비아가 숙근 사루비아죠. 일반 사루비아들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숙근. 이 아이는 뿌리 월동도 가능하고 또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번식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기본 포트에 3,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요 꽃을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서 보면 그냥 동그랗게만 보이죠. 근데 얘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좀 앉아볼까요? 이렇게 밑에서. 그래도 잘 표현은 안 되네요. 은방울꽃입니다. 잘 보이세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으로 앉았는데도 은방울꽃이 참 예쁩니다. 어쨌든 이 방울이에요.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처럼 정말 예쁜 은방울.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3만원씩 판매를 해요. 이거 포트도 15cm짜리 포트지만 와, 이미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야, 은방울. 요즘에 은방울도 뭐 독일 은방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는 참 예쁩니다. 이렇게 꽃 피고 이렇게 나무로 목대도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아이들은 실패 확률이 적죠. 자,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라늄들을, 요 사장님이 이제 관엽들도 저쪽에 뭐 페라고늄 이런 아이들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엽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뭐 저 랜디 제라늄, 캔디 제라늄 이런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또 새로운 제라늄이 왔습니다. 얘는 또 파페? 파페 제라늄? 이 글씨를 잘 써놔야 하는데 이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웃님들 제가 또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사장님도 또 잘못 쓰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파페 제라늄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향기가 좋답니다. 자, 요거는 잎이 좀 달라요. 잎에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있습니다. 꽃은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꽃이. 자, 요렇게 나비 모양을 했네요.
파페제라늄 13,000원이에요. 이것도 18cm짜리 그런 풀분에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얘는 또 애플 사이다 제라늄이래요. 애플 사이다. 이거는 향이 그냥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애플 사이다. 이것도 향이 좋대요. 이 아이도 13,000원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3,000원씩이에요. 이 제라늄들은 월동이 불가합니다. 자, 황금잎 수국이랍니다. 자, 잎이 진짜 황금잎이에요. 오, 황금잎 수국. 꽃사진 요렇게. 얘는 약간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네요. 요게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 지방에서, 남부지방에서는 무조건 되는 거고, 중부도 그 집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동 여부는. 그러니까 이웃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월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자, 황금잎 수국. 요거 이제 남부에서는 무조건 되지만, 요 중부 위쪽으로는 그냥 안전빵으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 자, 그리고 오이풀이에요. 요거는 이제 잎이 요게 오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게 오이풀입니다. 근데 요거는 무늬가 들어갔다고 무늬 오이풀입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 아이가. 이게 이쪽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은 풀분도 다르죠. 그 연질분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딱딱한 그런 분이에요. 무늬 오이풀 18,000원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잎에서 오이 향이 나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죠. 바글바글 피웁니다. 꽃을 자주색으로. 자, 노란 공이도 있습니다. 노란 공이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유럽 베로니카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기는 하는데 이게 월동이 안 된다네요. 그리고 요거는 꿀풀이에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이 꿀풀에 보면은 그전에도 보면은 여기에 벌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실내라서 그런지 벌들이 안 들어왔네. 분홍 꿀풀 요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3,000원씩입니다. 기본 풀분이에요. 털동자, 어머나 꽃 폈다. 요거 진한 오렌지색입니다. 요거 털동자 꽃, 요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3,000원씩. 야, 나비수국. 자, 저 보일러실에서 나비수국, 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겨울에 물 한 번도 안 줬는데도. 요즘에 그냥 그 계속 그 저면 가서 해주고 있어요. 밖에 내놓고. 오모, 새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유, 신통에게. 나비수국이 진짜 나비랑 똑같이 생겼죠? 더듬이까지. 아주 제가 이 나비수국에 아주 그냥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여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4,000원씩입니다. 이거는 월동 안 돼요. 베란다에서는 됩니다. 하지만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향풀도 있습니다. 이거 정향풀 4,000원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정향풀은 여기 꽃대 다 달았습니다. 헬리안툼은 얘도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꽃이 여리여리하지만 요 아이가 노지 월동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헬리안툼을 안 키워봐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노지 월동이 가능하대요. 헬리안툼은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향초롱이라고 있어요. 노란 쬐끄만 꽃이 이렇게. 초롱꽃은 거의가 월동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월동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남부에서는 확실하고 중부는 좀 어려운지 노지 월동을 안 적어 놓으셨네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초롱꽃들은 거의 다가 월동을 하더라고요. 15cm짜리 풀분에 8,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가지피기 도라지가 드디어 이렇게 꽃을 다 달았습니다.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4,000원씩. 그래서 아마릴리스입니다. 이 아이도 구구식물이죠. 겹꽃입니다. 자, 꽃핀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멋지다. 저 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 꽃 한 송이가. 13cm짜리 풀분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얘는 황금 세마스토 피그마. 황금 세라스토 티그마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 15,000원이에요. 이거는, 와, 잎이 황금색이라서, 이렇게. 그리고 꽃은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네요. 15,000원, 15cm짜리 부분입니다. 무늬가자니아 있고요. 흰색가자니아. 이것도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해요. 무늬가자니아는 월동이 안 됩니다. 흰가자니아, 이거 4,000원씩 월동 되고요. 또,
화이트 캔디 나왔네요. 정말 동그란 알사탕 같은 아이죠? 하얀색으로. 이 꽃보다, 이 사진보다는 꽃이 더 작아요. 진짜 동그란 조그만 단추만하게 그렇게 꽃을 피우죠. 화이트 캔디 외에도 월동 가능합니다. 3,000원씩. 그리고 고산과꽃 3,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무늬 자수정. 이게 꽃이 무지하게 이쁜 애예요. 아, 제가 얘를 그 전에 저기 양재동에서 보고 홀랑 반하네.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아, 꽃이 요렇게 예뻐요. 2만원. 이거 18cm짜리 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장구채가 세 종류가 있죠. 얘는 안 늘어지는 그냥 분홍 장구채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 이거 덩쿨입니다. 덩쿨 장구채. 그리고 하얀색 요 아이도 이렇게 약간씩 늘어져요. 자, 장구채들은 9cm짜리 풀분에 다 똑같이 3,000원씩 되겠습니다. 범부채 꽃인데요. 요거는 애기 범부채예요. 범부채가 보면은 막 손바닥만하게, 저희 집에 있는 범부채는 그래요. 손바닥만하게 그렇게 큰 아이인데, 얘는 애기 범부채라고, 요렇게. 기본 포트에 3,000원씩. 아우, 꽃도 예쁘죠? 3,000원. 요것도 월동 가능합니다. 자, 오공국화도 3,000원이고요. 애기 범부채가 참, 요런 색상도 있고, 얘는 주황 색상도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도 있네요. 주황색은 5,000원이에요. 빼먹을 뻔했네. 주황색 5,000원, 요런 색상은 3,000원. 그렇습니다. 자, 오공국화 3,000원. 요 아이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자주초롱 있고요. 그리스초롱이 있는데, 자주초롱은 3,000원, 그리스초롱은 5,000원이에요. 그리스초롱은 이렇게 종 캄파눌라처럼 꽃을 피우죠. 그리스초롱은 5,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해요. 자주초롱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 아이는 두루미 꽃이래요. 요거 4,000원인데, 꽃이 이렇게 자그맣게 오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00원.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을 바글바글 피워주는 알리움. 얘는 또 이름이 몰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4,000원이에요. 알리움은 이제 다 월동이 되죠. 이게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 사장님의 추천 상품인데 가격이 6,000원이면 몰라도 이거 6만원인데 이거 추천 상품 해도 괜찮을까? 꽃을 보겠습니다. 이게 새우난이래요. 이게 왜 새우난일까요? 그 새우초는, 제가 사랑하는 새우초는 새우를 닮았지만 얘는 새우 안 닮았는데 왜 새우난이라고 할까요? 월동은 사장님도 진감인가 하시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야생화들이 다 되지만 요 중부에서는 월동이 될똥 말똥 하여라. 그러니까 예, 잘 모르는 거든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안전빵으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난 이게 직경은 한 15cm쯤 되는 그런 풀분인데요. 이거는 잎도 예뻐요. 잎도 이렇게 쪼글쪼글 네 촉씩 나와 있네요. 현재는 얘는 여기 세 촉이 또 나오고 있어요. 월동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에 월동하나보다, 월동하고 나면은 이렇게 세 촉이 또 더 많이 나옵니다. 얘는 6, 7촉이에요. 와, 6만원씩 판매합니다. 분홍말발돌이도 있죠. 분홍말발돌이가 5만원이래요. 5만원.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이거는 18cm 풀분입니다. 자, 분홍말발돌이 18cm 풀분 5만원입니다. 요즘에 찔레, 뭐 장미 이런 아이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찔레 장미도 있죠. 찔레랑 결혼해서, 장미랑 결혼해서 나온 애도 있는데 얘는 찔레예요. 장미보다는 꽃이 자그마합니다. 잎도 작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보리 색상이 있어요. 아이보리 색상. 예. 근데 지금 왜냐면 얘가 현재는 지금 아이보리색으로만 꽃을 피웠습니다. 자, 요게 나무 하나예요. 한 화분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붉은색도 나오죠. 삼색찔레라고 제가 겨울에도 요 삼색찔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삼색찔레를 키우고 있어요. 색상이 참 여러 가지 색상이 나와서 좋습니다. 삼색찔레 월동, 얘들 찔레들은 월동 다 잘합니다. 요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5,000원이에요. 요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색상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큰 아이 18cm짜리 풀분은 26,000원입니다. 삼색찔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건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꽃 벨벳찔레라고 합니다. 아, 꽃몽을 다른 거 보세요. 자, 요 벨벳찔레도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5cm짜리 풀분. 사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심어서 키운 아이도 있죠. 저도 이 찔레를 약간 롱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좀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색찔레, 벨벳찔레까지. 그리고 추명국도 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추명국이 여기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중부지방에서는 좀 월동이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남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만원이에요. 이 병꽃은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 야, 나무가 됐습니다. 병꽃은 월동이 잘 되죠. 병솔꽃만 월동이 안 됩니다. 15cm짜리 풀분인데 이번에 이거 13,000원에 이웃님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아, 꽃 참 예쁘고 얘가 지금 아직 덜 펴진 거예요. 만개하면 요 꽃잎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병꽃 13,000원짜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겹 고강나무도 있고요. 인동도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야, 이쁘다. 두루미꽃 4,000원짜리가 여기 큰 아이도 있네요. 이제 이렇게 제가 가격 소개를 안 해드리는 아이들은 저기 사장님께 전화해서 직접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 얘가 너무 예뻐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송탄 나누리아 생활에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